아이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아, 진짜. 일단 인사를 해드릴게요. 아, 잠깐만. 잠깐만. 네. 아, 나 진짜 떨려. 아, 구독자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할게요. 와, 진짜 이렇게. 들어오세요. 첫 번째. 안녕. 아니요. 급하대. 양보. 잠깐만요. 여기 앉으세요. 일단 여기 앉으시고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선생님도 이름 묻지 마시고. 처음 오신 분 아니고 두 번째 오신 분이? 네, 두 번째 오신 분. 아, 급하실 때 갖고. 네. 그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끝나면 불러주세요. 아, 이렇게 서명으로 떨려 죽겠네. 아니, 저는 나가요. 네. 어, 진짜 이렇게 하는구나. 누가 보실 거예요? 좀 목소리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니. 언니 성이? 유씨. 유씨? 네. 예. 몇 년생이시죠? 62년생. 62년생. 토띠? 예. 예. 생일 음력으로? 89년. 아, 언니 생일이 언제예요? 10월. 10월 며칠 날? 16. 16일 날? 네. 음력 생일이시죠? 예, 또 누구? 언니 긴장되시죠? 네. 긴장 푸세요. 더 떨려요 지금. 카메라 했으니까 떨리네. 89년 6월 18일. 잠깐만 언니 천천히. 뱀띠. 네. 예. 음력. 네. 어, 성이? 김씨. 딸이? 92년 11월 10. 또 있어요? 둘 만나신 거야? 예. 애초부터? 네. 왜 한 더 같이 그랬어? 원래 3남매 주셔야 되는데. 아, 자연이 생겼어. 그치. 하나 잃었어. 어, 왜냐면 셋이 있어야 되거든. 자손이. 낳았으면 훨씬 낫지. 남편은요? 응? 사별아 사주는 아니거든. 잘했어. 후회 없죠? 오죽하면 했겠어.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어떤 아이를 중점적으로 보고 싶으세요? 장남? 네. 이 아이 때문에 지금 언니가 여기를 오신 이유가 크죠? 여기 다 오시는 분들이 가지가지 다 힘들어서 오시지만은 언니는 정말로 너무 딱한 게 뭐냐면은 진짜 언니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시고 그래서 솔직히 이혼을 택하시고 이렇게 오신 이렇게 사신 거야 그동안. 그런데 내 새끼를 지금 같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셋이서 남편을 줘봤자 꼬라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언니가 그 꼴 안 되게 하려고 지금 애를 둘 데리고서는 고생 다 하셔서 왔잖아 솔직히 언니.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좀 이제 내가 신랑에서 떠나서 이제 아이를 잘 키우면 나아지려나 했더니 산 넘어 산이라고 지금 언니 지금 아들 때문에도 고생이 지금 많아요. 그 딸은 지목하고 있지 않아요? 대학원. 그러니까 딸은 지목하고 있어. 그래서 딸은 걱정이 크게 없어. 네, 언니는 왜냐면 얘 성격이 딱 부러져. 따님 같으면 딱 부러지고 어디 가도 윗사람 두 명 할 줄 알고 이쁨 받고 문제가 없어요. 얘는 대학원 졸업해도 공부가 길어. 딸부터 볼게 일단은 나오는 대로 순서대로. 근데 얘는 공부가 길기 때문에 대학원이 끝이 아니에요. 어, 얘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길래 이렇게 공부가 길까? 심리학. 얘 혹시 나중에 교수하고 싶다면 안 해요? 맞아요. 그쵸? 네. 어, 얘는 강단에 서서 지가 남을 가리키고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100% 걱정할 게 없이 돼요. 어, 박사까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언니가 중요한 거는 돈 버는 일만 남은 거지. 얘 가리키려면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만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왜 아들을 보면은 자꾸 아빠가 보이지? 왜 그럴까요, 언니? 아빠의 모습이 언니가 안 했으면 하는 모습이 이 아이한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솔직히 언니 아들 굉장히 잘 자랐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언니 인물도 좋고요. 얘가 되게 크게 될 줄 알았어요, 언니는. 근데 왜 그렇게 안 닮았으면 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서 얘 지금 뭐 일하고 있는 거 있어요? 지금 저기 퇴직했어요. 퇴직해가지고 지금 쉬고 있어요. 퇴직해가지고? 뭐 준비한다고? 전기기사 1급 따려고 3월에 시험 준비하고. 원래 뭐 하다가? 원래는 학교, 대학교 외국 다니다가, 외국에서 다니다가 돈이 떨어져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중퇴예요. 근데 언니, 근데 언니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물어보냐면은 얘는 인내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직업이 몇 번을 바뀌어야 돼. 어떻게 보면 언니 솔직히 아픈 손가락이야. 맞아요. 이 아이가 너무.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언니. 언니 이혼하신 지 얼마 됐었어요? 5년. 5년 됐어요. 근데 그 전부터 이 아이는 상처가 많은 아이예요. 맞아요. 아빠 때문에 받은 상처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서 솔직히 엄마를 불쌍해는 해. 근데 엄마 원망도 해. 왜 그러고 살았냐고. 엄마를 측은한다고 또 짜증나는 거지. 우리가 왜 불쌍하다 보면 막 짜증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 아이는 엄마를 원망도 하고 불쌍해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지금 교차를 하기 때문에 상처가 굉장히 많은 아이야. 왜? 이 아이는 정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도화지 같은 아이 있죠? 하얀 도화지 같은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얀 도화지 이거 어때? 잘 타죠? 우리 하얀님은 금방 더러워지죠? 그렇듯이 이 아들님은 좀 그런 아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보듬었어야 되는데 언니가 보듬는다고 보듬었지만 그동안 사는 게 바빠서 신경을 덜 쓴 것도 있어서 늘 아픈 손가락이야. 근데 지금도 취업은 된다고 해요.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는 오래 못 간다는 얘기야 또. 방황을 많이 해. 한번 이렇게 어떤 거에 빠지잖아. 예를 들어서 막 우울감에 빠졌어. 그러면 우울감에 푹 빠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듣고서 그냥 마저 하지 마시고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걱정이 이제 아드님 취업 때문에 걱정되는 거예요? 취업도 마음에 안 들죠, 솔직히. 양이 안 차죠. 네,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사회생활을 활동을 하니까 그나마 위로는 하지만 앞으로 얘가 어떻게 될까, 잘 갈 수 있을까. 근데 언니 말씀드렸지만 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솔직히 나쁜 말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언니 손 하나 물어볼게요. 얘 아빠랑 왜 이러셨어요? 생활 능력도 없고 부모님도 내다가 가장으로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제가 이거를 내가 내 입으로 아드님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가 그랬죠 아까. 아드님한테 아빠의 모습이 보여야 했잖아요. 이 아드님이 그런 좀 증세가 좀 있어요, 언니. 무슨 말이냐면 하다가, 그쵸? 하다가 지가 힘에 붙이고 하면은 좌절을 하고 놔버리려고 그래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병이야. 아빠는 병이 아니라 그 아빠는 평생을요 놀고 먹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솔직히 언니 고생 많이 했잖아. 솔직히 아빠 저기 결혼할 때 뭐 갖고 왔어요? 뭐 갖고 왔냐고 아빠가. 언니 결혼할 때 뭐 들고 왔냐고. 그냥 빈손으로 왔잖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동안 사는 것도 언니 덕장 사는 거잖아 솔직히. 언니 안 해본 거 없잖아. 솔직히 어디 가서 남편이 가서 돈 벽한테 꺼온 적 있어? 못 꺼와. 언니가 다 해왔잖아. 뺏어 메꾸고. 그래서 그 아빠는 그게 습관이었던 거고 이 아이는 지금 아빠한테 배운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게 치유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니. 얘가 지금 나이가 서른 넘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아이가 더 어렸을 때는요 더 깊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아이가 앞으로 취업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처 치유가 너무 먼저 필요해요, 언니. 무슨 말씀인지 알죠? 다니고 있어요. 네, 다녀셔야 돼요. 이거 끝내면 안 되고요, 언니. 더 깊어지기 전에 무당이 할 건 무당이 해야 되는 거고 의사가 할 건 의사가 해야 되는 거야. 다니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치료부터 하시고요. 신유치료가 굉장히 급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직장을 지금 올해 들어갈 거예요. 올해는 취업은 돼. 철학서도 철학서도 음력으로 3월이면 된다고 나와요. 나오는데 가서는 또 시키는 건 참 잘해. 그러니까 시키는 건 잘해.
잘하는데 내가 만약에 던져주고서 너 여기다가 뭐 그려봐라 하면 그릴 줄은 알아. 그런데 주고서 아무거나 해봐? 얘는 못해. 무슨 말인 줄 알지? 겁을 내요. 그래서 상사가 좀 얘를 예뻐하고 잘 만나면 얘는 굉장히 잘하는 아이인데 좀 누가 잘못 만나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요 주눅이 들어버리고 피하려고 그래.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게 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 이거를 잘못을 했어. 내가 미움받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좀 덮고자 해. 그럼 우리가 솔직히 말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잘할게 하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남한테 미움받는 게 덮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디니? 했을 때 친구랑 술 마시고 있어. 예를 들어서야. 근데 그 참 물어봐고 싶었죠. 언니가 만약에. 그러면은 아 몰라. 몰라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지금 그럴 거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회사는 솔직히 들어는 가지만 올해는 못 있어 언니. 근데 이 아이가 다시 한번 외국으로 나가고 싶다 할 거예요. 이 정서가 안 맞아. 우리나라하고. 일본으로 간다고 할 수도 있고. 그쵸. 일본으로 간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할 거야. 다행이다. 미국은 싫어했어요. 예, 미국은 안 맞아요. 지금은요. 예, 맞아요. 일본은 나와요. 언니니까. 일본으로 가겠다 하면은요. 언니가 한 번 더 양보를 하셔서 힘들더라도 보내주세요. 그래도 얘가 뭐가 부유할 것보다도 지 먹을 복, 입을 복은 있어서 어떻게 해결은 돼. 학비가. 한번 갔다 와야 되고, 언니. 얘가 죄송하지만 35살은 돼야 정신을 차려. 근데 언니 중요한, 그때라도 차리면 중요한 건 언니, 얘는 누가 늘상 케어를 해줘야 돼. 언니 아시죠? 늘 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그게 걱정되는 거죠. 근데 그때 왜 해소가 되냐면요, 언니. 이거는 무책임한 게 아니라, 이제 언니가 이 아이를 케어할 때는요, 너무 이제 갈 수가 없어. 한계가 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일본을 가서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나와요.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또 야물딱죠. 언니는 며느리를 착한 며느리 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며느리를 착한 며느리 보려고 하지 마시고, 강한 며느리를 보셔야 돼요. 맞아요. 제가 그래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얘가 좋다는 애가 있으면 반대만 하실 게 아니라, 일단은 강한 애가 있으면은 오케이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부터는 그 아이가 케어가 필요해. 그래서 뭐 얘가 먹고 노느냐? 아니야. 그런 애가 들어오잖아요. 얘는 직장 생활 그때부터는 계속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언니가 그때가 되면은 숨을 돌리게 돼 있어. 다행이다. 진짜. 장가는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 언니. 내가 지금 좋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쁘면 나쁘다가 할 거야. 지금까지 다 나빴잖아요. 근데 35이 되면서부터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부터 결혼도 하면서 얘가 마음을 잡기 시작해. 지금은 엄마를 못 믿는 게 아닌데 엄마에 대한 어떤 불안함, 추근함, 초조함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엄마한테 내가 그랬잖아. 엄마를 불쌍은 하지만 우리가 왜 언니 우리 보통 보면 친정엄마랑 싸우잖아. 친정엄마랑도 좋으면서도 그게 애증관계 같은 거잖아 우리가. 그렇듯이 이 아이도 엄마가 좋고 불쌍해. 그러다 보면 막 짜증날 때가 있잖아 왜.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게 해소가 될 거니까 언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볼 것도 없고 얘는 뭐 야물딱지기 때문에 볼 것도 없고 언니 건강 관리는 아시죠? 언니는 몸에 있잖아요 혹이라던가 돌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크게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뭘 이렇게 빼는다던가 조금만 뭐 복강경 이런 거는 해야 돼. 언니 사주가 그래. 검진 잘 하셔야 돼요 언니. 언니가 올해도 그런 작은 시술 같은 걸 할 수가 있어. 갑상선도 안 좋고 언니 그래 지금. 언니 지금 하시는 일 있어요? 네. 뭐 언니 뭐 하세요 지금요? 물리치료사.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원래 그 일만 하신 거예요? 네. 그 일만 하신 거예요 워낙에? 네,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네요 진짜. 그렇죠. 결과가 항상. 퇴직 언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퇴직은 몇 살에 하시는 거예요? 없어요. 퇴직이 없어? 근데 또 언니는 또 언니 사업을 하자니 그것도 좀 무서워. 언니 사업을 하자니. 근데 그 죄송하지만 물리치료도요 사업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뭘 하기가 그런 거죠. 거기서 병원에 계시는 거죠. 근데 언니가 그래도 인간관계를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언니 솔직히 신용 하나 찾아왔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언니가 들어가는 거기 어느 회사 같은 거 병원 같은 데는 언니를 안 놔주려고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먹고 봐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언니는 건강만 신경 쓰세요. 언니가 이제 3대도 들어오고 나이가 이제 9인데 우리가 다이어트 그거잖아. 9수가 좋지 않다. 근데 다 안 좋은 건 아니야. 아니지만은 언니가 올해는 천하 없어도 몸에 한번 손대기는 있어 분명히. 그러니까 그것만 신경 쓰시고 아이 취업부터 하셔야 돼. 일단 해야 돼요. 왜냐면 당장 갈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금방 된다고 해서 상처 입지 마르시고 간단히 보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것 때문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언니. 시어머니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어머니가? 포기는 하고 살지만 그래도 애들이 있는데 너무 나몰라라 하니까. 근데 언니 그 집안이 원래 그래요. 그 집안이 원래 그런 집안이야. 작은 아들만 이렇게 다 주니까. 왜냐면 그거 싹싹하거든. 여우 같거든. 근데 솔직히 언니 남편, 얘 아빠도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바보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자기가 무능할 것 같으면 좀 그렇게 좀 여우 엄마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잖아. 솔직히 언니도 바보였었잖아요. 솔직히 언니도 사시면서 언니가 죽도록 힘들어도 소란 걸려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해주면 해줬지. 솔직히 언니가 자랑 잘했어. 시어머니 잘했어요 언니 진짜. 잘했는데 언니가 그 작은 집이나 그런 집들은 혹시 딸도 있어요? 그 남매? 그럼 아들만 몇이에요? 아들만 하나. 거기 아니 그게 말고 언니네 남편분 아, 형제 아, 아들만 셋이 아들만 셋이에요? 그럼 지금 몇째예요?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둘째가 이뻐하잖아 지금 이분이 아니, 지금 둘째 막내 이뻐하고, 둘째는 좀 약간 모자라 근데 둘째도 도움받았어 언니네만 못 받았어 솔직히 맞아요, 말했어 맞아요 그렇잖아요 막내는 여우가 돼갖고는 받는 거고 둘째는 불쌍해서 줬고요 첫째는 미워서 안 줬어요 그리고 언니도 그냥 무던하게 있었지 솔직히 언니는 예를 들어서 선물 주더라도 잔냈었어. 잔냈지만 언니가 생각해 막 하지도 못해. 그게 성격이 안 맞았어. 근데 그래도 어머니가 우리 아드님은 마음에 두고 있어 해. 이 아드님한테는 뭔가를 여기 아드님한테는. 근데 당장은 못 준다 해. 왜 지금 나머지 있는 거는 묶여 있는 것도 있고 자기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도 있어. 근데 이 어머니가 가지신 게 지금 문서로 이게 지금 현찰로는 안 와. 절대 안 오는데 문서가 무슨 뭐 땅이 있는 거야 건물 있는 거 뭐가 있어 지금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건물 하나 중에서 묶여 있는 것 중에서 이 아이 이름 아이 앞으로는 하나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남편 자기 큰아들한테는 주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어 그 절대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도 안 줘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언니가 포기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당장 올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것도 안 보여 그분은 더 한참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있는 편이 언니가 훨씬 나을 거야. 그랬어요. 마음 비우고 있었는데 요새 너무 힘드니까. 그치. 솔직히 딸도 또 밤도 얻어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부담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지금 힘이 너무 드니까. 아, 이거 연락을 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싫지만. 연락해봐야 안 와. 그쵸? 괜히 마음만 상하니까. 근데 언니, 다행이야. 이 아이들이 그래도 그처럼 먹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어디 가도 언니가 힘들어서 돈을 빚내더라도 빚은 내죠. 희한하게. 얘네들 뭐 애들 되면은 가만 생각해보세요. 몇 건은 지는데 이번에 이제 아이가 들어올 때는 언니가 힘들었지만은 솔직히 이 아이도 마음이 좀 갈팡질팡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지 언니가 무조건 안 돼서 들어온 건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사실은 뭐 크게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없어 없는데 이상하게 이 아들 때문에 굉장히 언니 근심이 많고 밥을 먹은 언니 병원 좀 가봐요 언니 진짜로 언니 소화 안 되는데 왜 그래 언니 신경 쓰면은 답답한 것처럼 이렇게 막 체한 것도 아닌데 그런 거 있어 맞아요. 위 검사 좀 해봐 언니 진짜로 괜찮게 하지 말고 진짜 병원 가서 위대지게 해봐 언니 진짜로 알겠습니다 언니 지금 언니가 살아야 애들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단지 애들 때문에 사는 거지 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진짜 빨리 진짜 나도 저를 사고 싶다 근데 언니가 그래도 애들 갖고 오려고 키운 건 아니지만은 좋은 꼴을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우리 따님 박사 받아서 교수 되는 것도 봐야 되고 우리 가슴 저기 손가락 아픈 손가락 우리 아드님 또 장가 가가지고 또 사는 것도 봐야 되잖아 언니 에이, 너를 저기 마전동 집을 언제 팔릴 것 같아요? 그게 좀 팔면 조금 돌 텐데. 언니 저기 그 내가 털을 잘 보거든. 네. 그 주소를 좀 보고 싶은데 적어주세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받아 쓰기에는 또 들릴까봐. 네. 옛날 주소 주세요. 새 주소는 내가 못 봐요.
아유, 딱하다. 근데 언니만 한 게 아니라 아드님이 딱해. 한잔 하고 싶습니다. 내놨어, 언니 이거? 내놓은 지가 4년 됐어. 이게 지금 뭐 새로 준 거예요? 예, 전세. 전세를 줬어? 언니 앞으로 돼 있고? 네. 근데 언니 이거 돈이 오를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언니가 꼭 급하지 않으면 조금만 지고 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2년만 지고 있으면 좋겠어. 이거 돈 되겠다, 그때가. 아, 왜냐면 이게 이제 집 자체만으로는 솔직히 오를 게 없어. 근데 나는 여기를 어딘지 몰라요, 사실요. 제가 좀 이 지리가 밝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 근처로 뭐가 생기는지, 뭐가 나는 건지 해서 이거를 언니가 안 팔래야 안 팔 수가 없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팔아도 날아가는 돈이야. 아. 전 집 앞에 날아가는 이거 다 돈 안 돼. 다 정리하고 나고 뭐 하고 나면 없어. 차라리 어차피 어려운 김에 좀만 더 어려우시다가 내 후년 가면은 어쩔 수 없이 팔게 돼. 아, 네. 그러면 좀 손에 손에 안 보고 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냐 안 나가냐 하지 마시고, 제가 만약에 솔직히 급하면은 예방해드릴 수도 있어요. 해드릴 수도 있어. 근데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언니에는 어디 가서 구태라도 할 거 없어. 삼재야 보셔. 왜냐면은 삼재잖아요. 네. 왜 이 아드님이 지금 뭐 조상이 잘못돼서 이런 게 아니야. 이 아이 마음 상처고, 그리고 또 지금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나이까지만 고생하면 괜찮아져. 그러니까 또 어디 가서 붙하고 또 되니 안 되니 하지 말고, 가슴 말이 하지 말고, 언니 딱 눈 감고 3년만 고생하세요. 울지 말고 혼자 누워서 되게 또 집을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혼자 많이 하잖아. 또 괜히 또 남자 저기 뭐 남편복 없는 게 뭐도 없다고 하지 말고, 그 자식들이 언니 얘도 상처가 있는 아이니까. 그리고 솔직히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집은 딸이 더 아들 갖고 있잖아요. 아들이 딸 같아. 정도 되게 많아. 아드님이 아주 그냥 얘 눈물도 많아. 얘도 너무 착해. 언니 닮아서 착해. 그러니까 더 아픈 거야. 야물딱 치면 언니가 괜찮은데, 너무 착하니까 이거 어디 가면 다칠까, 어디 가면 욕먹을까, 이런 게 심한 거야 언니가. 그러니까 그래도 며느리 보고 있어가지고 잘 들어오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다 할머니가.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없어요 언니? 아유 세상에 너무 측은해. 저는 그러면 지금 다니는 병원 그냥 계속 쭉 다녀야 돼요? 응, 다니셔야 돼요 언니. 지금 언니가 옮기고 싶어도 안 놔주잖아. 그 솔직히 말해서 언니 보려고 오는 환자들도 있어요. 왠지 알아? 언니가, 언니는 나는 솔직히 몰라. 그게 내가 뭐 이렇게 많이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 연예인도 막 기질이 막 이런 어떤 그 기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는 이렇게 손을 만약에 물리치료 하다가도 이렇게 뭐 약을 뭐 대든가 뭐 하더라도, 그게 되더라도 이 손에 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하나를 만지더라도 굉장히 시원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든가 안 하든가 환자들이. 그래서 언니를 안 놔주는 거야. 어디가도 취업도 잘 돼. 근데 이 병원에서 이미 언니 없으면 안 되고, 그냥 이 여기서는 언니를 처리할 생각도 없어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올해는 연봉 협상 하던가 뭐 올라갈 게 있다고 그런다? 이게 무슨 뭐 연봉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언니가 이게 이제 원래는 또 승진하는 승진인 거야.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금전적으로 조금 올라갈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두고 봐 언니. 내 말이 백발백 중일 거니까. 너무 좋은 것만 준 거 아니야 나? 시원해요. 그래서 그만 울시고 이제 힘내시고 언제든 전화하세요. 무슨 일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성함 말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언제부터 누구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기억을 해요. 안 받으면 판단 중인 거니까 문자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 네. 뭐 아니. 안 울어가지고. 예. 잠깐만.